거의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세요. 지영 선수는 저기가 더 심합니다. 네. 저기 걸어올 때. 현재는 내리막 퍼센 내리막 라인은 많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의 슬롭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네, 오른쪽으로 홀 두 개 정도로 보고 약간 태워야 됩니다. 박지영. 저럴 때 공 위치가 살짝 네. 더 오른쪽에 더 있었더라면 네. 참 퍼터를 이용해서 힘들게 경사까지 올라왔던 박지영 선수였는데 네, 선두와 네타차 현재 5언더파 유지하고 있습니다.